만들기에 좋다고 하는데요. 대와 뿌리를 잘라 고운 밥통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 아, 이제 다 된 거예요? 네, 이제 기다려야죠. 어? 몇 시간이요? 보름이요. 보름이요? 네, 2주. 아, 이런... 아, 오늘 수고하셨고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2주 뒤에 다시 올게요. 잠깐만요. 그러실 줄 알고 미리 저희가 흥마늘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유, 그렇죠. 2주 뒤에 안 계셔도 되겠네요. 오, 네. 잘 됐다. 딱 2주 이렇게 숙성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먹어봐도 되나요? 네. 예쁘게 생긴 걸로. 아까 생마늘 맛은 보셨고요. 네, 코끼리 흑마늘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생마늘하고? 아유, 생마늘하고 비교를 하세요. 아니, 이거는 무슨 젤리같이 쫄깃쫄깃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일반 마늘은 뭔가 쪼끔해서 아, 이게 먹는 건가 그냥 쑥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우선 크니까 식감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술안주 대요. 술안주 대용으로. 많이 드셔보셨나 봐요. 조금요. 몸에 좋은 걸 술안주로. 뿐만 아니라 코끼리 마늘은 고기의 풍미를 더해주는데 그만인데요. 닭 한 마리에 코끼리 마늘 한 주먹 얹어서 푹 구워내면 여름철 보양식은 이거죠, 이거. 어디 백숙뿐입니까? 지글지글지글 삼겹살 한 점에 코끼리 마늘 송송 썰어 올려 구워내면 이만한 궁합이 없습니다. 아, 게다가 구운 마늘까지. 아니, 진짜 무슨 코끼리 마늘. 코끼리가 여기에 한 마리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부터 먹어볼까요? 네, 코끼리 백숙. 오! 두 분이 이렇게 추천 딱 해주시니까 제가 한번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네. 이야, 다리 제가 먹어도 되나요? 네. 오. 야무지게 닭다리 하나 들고 오늘도 이렇게 호강합니다. 아, 아직은? 아니요. 이 향이 마늘 향이 확 올라오네요. 우선은. 자. 좀. 닭이 약간 질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마늘이 삶아지면서 엄청 부드럽게 들어가네요. 예. 네. 오, 이건 마늘종, 뭐예요? 마늘종 장아찌. 코끼리 아. 마늘종. 오. 어디서 보나 싶었더니 이게 아까 싸서 그 먹으면 줄기가 맛있겠어요. 나온 그거잖아요. 아, 아 이거네. 단짠 단짠. 요즘에 유행하는 거 뭔지 아시죠? 달달하기면 달달하기도 하고. 뭔가 짠맛도 있어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괜찮은, 그러니까 제 말은 네. 또 먹겠다는 뜻이에요. 네.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먹고 또 먹게 되는 코끼리 마늘. 먹자마자 힘이 울끈불끈 쏟는데요. 마누라 기다려. 이 맛 직접 드셔보셔야 안다니까요. 코끼리 마늘 하면 코끼리 마늘. 여러분 더운 여름 코끼리 마늘 드시고 힘내세요. 코끼리 마늘.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